앞서 보신 DLF 사태의 후폭풍은 또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별다른 문제 없이 괜찮은 수익률을 꼬박꼬박 내주던 주가 연계증권 ELS 시장도 적잖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김성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주가 연계증권 ELS는 기초자산인 주가지수나 개별 주식 가격에 연동해 투자 수익이 결정되는 유가증권입니다. ELS는 일반은행 예금의 최대 3배나 되는 이자를 챙겨주는 투자처로 한때 국민 재테크 상품으로 불리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파생결합증권 DLS와 파생결합펀드 DLF의 대규모 손실 사태가 발생하자 ELS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져 판매가 급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ELS 발행 규모는 5조 1796억 원으로 집계돼 지난 4월 발행 규모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달 ELS 상환액은 7조 3474억 원으로 전달보다 43.3% 증가해 신규 발행은 줄고 상환 금액은 늘었습니다. ELS 같은 경우는 주가 상환돼서 수익이 발생하면 다시 한 번 더 ELS로 재투자되는 상품이었거든요. 최근에는 재투자를 조금 꺼리는 뭐 그런 부분이 조금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수요가 줄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DLS와 DLF 원금 손실 사태 이후 원금을 잃을 수도 있다는 파생 상품의 위험성이 부각된 게 원인으로 꼽힙니다. ELS 판매가 부진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수익률 하락이 꼽힙니다. 시장 금리가 떨어지고 ELS 상품이 주로 기초자산으로 삼는 홍콩, 유럽 등의 증시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DLS와 DLF 원금 손실 사태와 수익률 하락으로 재테크족 사이에서 파생 상품 기피 현상이 뚜렷해졌다는 지적입니다. SBS CNBC 김성현입니다.